국민들이 지금 사고를 바꿔야 될 거는 정부가, 나라가 뭘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회에 뭐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정부와 나라는 말이죠.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지탱하기 위해서.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할까? 전하고 그런 활동을 해줄까? 이거 정부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 이게 지탱을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이게 이 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 이 국민들이 이 지탱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뭐를 나오기를 바라면, 10년 가도, 30년 가도, 3천년 가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우리를 키우는데 이 많은 백성들과 이런 이 사회가, 인류가 지금 지원하고,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컸거든요. 요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식인들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희생이 있어갖고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를 해줄까를 또 기다리면 안 되고, 뭐를 할까 생각을 해. 요 사고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클 동안에 뒷바라지하고 키웠다면, 우리가 다 컸다면 부모님이 또 뭐를 해줄까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만큼 나를 희생하며 키워주셨으면 나는 이 부모님을 위하고 이 집안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 개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요거 못 바꾸는 한, 절대로 지금보다 잘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없다. 네가 뭘 처리갖고 하면 될것 같지만, 또 그렇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왜? 생각에 이 초점이 지금 잘못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늘이 너희들을 도와서 그걸 너희들이 하는 걸잘 되게 해줄 거냐?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 자식이 바르게 갈때 부모님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위하지만, 너를 위해서 다 해주지만, 틀리게 가는데 어떻게 다 해주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자연입니다. 요 사고 한 개만 정확하게 딱 바뀌더라도 세상에 보이는 게 틀리고 내가 사회 불평하는 게 없어지고 다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공부를 시키는, 국민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원리에 제일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 남 탓하지 말아라. 남을 탓하면 안 되느니라. 니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네가 잘못 쓰고 네가 잘 헤쳐가지 못하는 것이지, 남을 탓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을 탓하면 네가 어려운 거는 네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남을 탓하면 네가 더 어려워진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전보다 내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쪽에 돈 많은 사람을 뭐라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지가 어렵다면 우리하고 어려움이 틀린 게 어렵죠. 다른 게 어렵지.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이 세상.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렵고, 박사는 박사대로 어렵고, 부자, 갑부는 갑부대로 어렵고, 자기 어려운 게다 틀려요. 우리는 왜 어려운가, 뭐 때문에 어려운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개인 개인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찾아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가는 이 코드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남 탓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누구도 친구 탓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을 지금 찾지 못한 거를 찾아야 된다. 내가 이 사회, 이웃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 딱 단순하게 요거 한 개부터 내 주위에 내한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라. 내한테 주는 인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라. 그 인연이 내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줄까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혜가 나옵니다. 100일이라도 그렇게 내가 수련을 해봐라. 내 주위의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너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어렵게 안 살게끔 돼 있습니다. 내 인연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여기 근본입니다. 우리 정법 공부는 아무리 미래에 높은 것도 다 있지만 미래의 즐거움도 있고 빛도 있지만 당장 오늘 내 앞에 있는 이것을 바꾸어 가야 된다. 내 옆에 내 이웃으로 오고 내 지인으로 오고 내 인연으로 온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게끔 사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없으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홍익사행도를 내줬잖아요.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커가면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기 홍이 인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 하지 말고 내 주위를 위해서 살면 네 삶은 스스로 있느니라. 하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힘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키울 때까지는 귀신들도 출동시키고 모두 출동시키고 전부 다 끌고 가서 키웠지만 다 키우고 나면 너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지금 하늘에서는 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또 가서 빕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기본을 다 키우고 나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묻고 있는데 또 빕니다.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다 큰 기. 뭐든지 더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만 하니까 해줄 때가 기분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갖고 네가 그냥 해주는 거는 끝났고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보고 바르게 간다고 판단을 하면 내가 이제부터 그 힘을 실어주마. 요때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신한테 뭘 도와달라고 빌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은 보고 안타까워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얻어 터집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자꾸 그냥 천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때가 지났는데 나는 너가 뭘 하고자 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또 와갖고 절하면서 자식한 요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래 해줘. 또 기복을 한다. 몇 분 그러면 몽디 날라와요. 이 미련한 놈 이게 이 자식 잘못 키운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게 천신들이에요. 이 미련한 놈들 이게 다 키워놔
사람도 저걸 갖다가 궁디 쳐들고 절만하고 앉아 있으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잔 말이고 이게. 여기 지금 하느님이에요. 네 할 일을 찾아라. 그게 힘을 줄 것이니라. 너는 빛날 것이니라. 너희를 이만큼 키웠을 때는 빛나게 살게 하려고 키운 거예요. 클 때는, 우리가 배울 때는, 잘할 때는 힘이 들어요. 다 키우고 나면 내 할 일을 바르게 하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 자연에 우리가 사는 건 원리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지. 이제는 우리는 지금 도인들이에요. 응? 지식인들은요, 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지식인들이 도인들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불. 응? 미래의 부처님들이 나온다. 어디서? 민가에서. 부처님은 절간에서 안 나옵니다. 그게 미륵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불. 이것이 저쪽 서역에 나가서 말이 이렇게 꼬이고 자꾸 저쪽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미륵불이 됐는데, 미래의 불. 이게 지금 미륵불이 탄생을 하는 미래 부처님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미래는 부처님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는 미륵불 출현이라는 것은 이 사회 온통 미륵불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선지식들입니다. 응? 선지식. 새로운 지식을 갖춘 사람들. 지식인들. 도인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응?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날이 후천 시대가 2013년도부터 도인 시대예요. 도인 시대라 가지고 도인들은 우리 조상신들이 이렇게 끌고 못 다녀요. 우리가 모지를 때는 조상신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래도 알키주고 저래도 알키주고 땡기도 주고 또 저 대신들이 와갖고 우리를 간섭도 하고 막 이래 혼도 내고 막 이랬는데, 도인이 딱 돼버리면요 신들이 그 짓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도인이라는 건 이제 인본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인본시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신들은 뒷받침을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고 이 질량이 낮을 때는 신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땡기주면서 간섭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당군질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기본이 딱 크면, 우리 자식이 딱 기본 갖춤을 다 하고 나면 앞에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받침을 하면서 아주 앞으로 미래를 빛나게 나가게끔 하는 부모님의 환경이 할 일이 바뀐다 이 말이죠. 응? 그걸 도인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우리가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 할 일을 할 때만이 자연의 힘을 쓸 수 있지, 엉뚱한 짓을 하면 절대 자연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도와줄 수 있느냐? 못 도와주고. 도인을 어떻게 조상이 도와줘? 이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살고 그 주역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삶의 미래는 없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걸 잘 연구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뭐를 할까? 요런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네.